네, 안녕하세요. 청국장입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보여준 명품적인 우리 두청류라, 청남류라 할수 있고 두청류라 할수 있는데, 양이 호리병인데, 두청류 양이 호리병인데, 옹전년제, 간지는 옹전년제 써 있어요. 보다시피. 보다시피. 옹전년제 써 있죠. 대체 옹전년제 써 있죠. 그 다음에, 항상 보면 태토가 너무 좋아. 항상 좋은 도자기는 그냥 태토가 나 좋아요 하고 써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리고 연판문으로 돼 있고, 특히 우리가 주목할 문들은 이 무늬. 우리 예를 들면 법랑도 이런 무늬가 많이 있고, 걸룡대, 옹정대,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분체, 법랑, 우리가 청화도 이런 게 있어요, 이 무늬가. 쉽게 해서 이 무늬가 보성악꽃식으로, 목단식으로 꽃이 있는데, 아주 그냥 너무 정교하고, 그러니까 그 화훼문식으로 다 연결이 돼가지고, 여기도 무늬 있지만, 이 무늬를 잘 보시면, 우리가 청대 전성기 때, 예를 들면, 옹정대, 걸룡대 보면은, 이 무늬가 많아요. 쉽게 해서, 이, 범랑 쪽, 아니, 분체, 청화, 여러 가지 그 황실도자기 쪽으로 많이 나와요. 이 문양을. 보면은, 이 문양만 보더라도, 우리가 시청자분들은, 도자기가 어느 시대 거나, 그리고 여기에 단점이 뭐냐면, 장점하고 단점이 뭐냐면, 단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한, 이제, 일색이다 보니까, 단색이다 보니까, 이런, 무늬가 잘안 보이는데, 화면상으로는. 사실은 이거 육안으로 직접 보잖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장점은. 그러니까, 이 보석 같죠. 이 꽃무늬, 화훼무늬가 너무, 이건 보통 그, 화홍이 아니면 뭐랄까, 이 공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갔다는 거지. 쉽게 해서 뭐, 이거는 뭐 보통 그, 뭐랄까, 공력 가지고는 엄두도 안날 정도로 너무 섬세하고 정확하게 그 조각을 음각, 양각을 다 잘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우리가 지금 여의, 여기 이제 양이 손 보면은, 그럼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가 걸룡대나 옹정대나 보면은, 총정석기 때는, 우리가 그리고 명대도 그래요. 명대도 보면은. 우리가 양에 보면 요거 있잖아요. 보면 손잡이 같은 거, 주전자 같은 거, 이런 거 까두는 거. 그러니까 쉽게 해서 단조로워. 그러니까 여의가 동그란 것 같은 도자기는 그거는, 현대적인 도자기라고. 간혹 가다도 있어요. 옛날 도자기도. 그렇지만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깎어진 거지. 명대도 그렇고, 명랍대 같은 데도 도자기를 보면은, 진품 같은 거 보면 많이 깎은 게 많아요. 이렇게 보면은. 요 틈에 보면은. 그러면 요 도자기 여의 무늬하고 요 무늬 내기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 시청자분들. 요 무늬가, 여의 무늬 내기가, 옆으로 번호 보면은 이 여의문 내기가 참 힘든 것이 도자기예요. 그러니까 요 단색류로 해가지고 이 청남류로 하기가 힘드니까 이걸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깎아서 너무 디테일하게 너무 잘 만든 거죠. 그러니까 도자기라는 것은 볼수록 보석 같고 아름답고 예술적인 가치가 너무 높은 좋은 도자기는 볼수록 아름답다고 최고의 도자기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관유가 왜 관유냐? 이렇게 멋있는 도자기. 그러니까 하나 허음이 없다는 거죠. 양각, 음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요, 이 그리는 거더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단색류 도자기라. 그러니까, 여기만 이쁜 게 아니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그 전지, 이, 어디가 하나에 삐뚤어 없이 아주 정확도가 너무 정확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요런 도자기는 특히 걸룡대하고 옹정대 많이 그,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면은. 책에서 봐도 되고, 아니면 실물을 봐도 이렇게 보면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쪽으로도 뭐, 유명한 유튜버 같은데, 중국 같은데, 경매 같은 거, 소도 같은 것도, 이런 무늬가 항상 정확, 그러니까, 어디 삐뚤어진 게 없다는 거지. 정확돼야 딱 포인트마다 이 보사각꽃 모양이 쫙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전지 화훼문식으로 해가지고. 진짜 아름답죠. 그러니까 이런 무늬, 우리 시청자분들. 여기하고 여기, 여의문도 여쪽하고 여쪽하고도 똑같아요. 어디 흐트름 없이. 이 관유는 그렇게 똑같다고. 항상 이 각진 것을 보면 유심해라는 거죠. 각진 거는 우리 명대도 전성기 때도 있었지만 청대도 이렇게 각지게 주전자 같은 거 같은 손잡이 같은 것도 각진이 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시더라도 좋은 도자기는 나도 모르게 어딘가 모르게 그 사람이 할수 없는 최고의 그 뭐랄까 예술 가치가 있는 것이 좋은 도자기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시청자분들 잘 보셨다가 공부가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사이즈가 웅정치고는 높이가 30, 한, 6.5, 36.5 되는데, 이런 도자기는, 중국에서도 어마어마한 가격이 나가고,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알겠지만은, 과연 대한민국에 이런 도자기가 과연 몇 개나 있을까? 나는 모르겠어. 엄청나게 많고 비슷한 거는 쉽게 해서, 짝퉁 같은 거, 판 같은 거, 신작 같은 건데, 제가 이걸 보여드린 것은 우리 시청자분들, 진짜 보면은 도자기라는 것은, 내가 항상 얘기했죠. 요 연판문부터 이 꽃무늬,
하이문하고 이문이랑 똑같이 걸륭대 있나 한번 공정대 있나 한번 체결 봐도 도로 같은 데도 좋은 도로 같은 데도 있어요.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법랑 예를 들면은 둔채 청화 같은 거 보상학군 문이 이런 문이 아주 잘 보시면은 공부가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꽃무늬도 정확도가 있어야 돼요. 뭐 어설프게 그리고 어설프게 조각한 게 아니에요. 진짜 보태미가 있고 너무 아름답고 예술적인 가치가 있어야 그게 최고 좋은 도자기입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